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자료 확인하겠습니다. 돼지 등심, 진간장, 달걀, 녹말가루, 식용유, 육수, 식초, 백설탕, 대파, 당근, 완두콩, 오이, 겉목이버섯, 양파, 청주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돼지고기는 길이를 4cm 정도로 하고 두께는 1cm 정도의 긴 사각형 크기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맞게 돼지고기를 알맞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채소는 편으로 써시오. 편 길이는 안 써있죠. 그럼 돼지고기와 비슷하게 써시면 됩니다. 튀김은 앙금녹말을 만들어서 사용하시오. 자, 튀김 중에서 앙금녹말을 만들어 사용하라는 메뉴는 탕수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루와 물을 섞어서 앙금녹말을 만든 후에 가라앉히고 나중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앙금녹말을 만드는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험 시작하면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요.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튀김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이버섯은 지금처럼 마른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물에 불려 놓도록 할게요. 자, 목이버섯 물에 불려 주시고요. 시험 볼 때 완두콩, 죽순, 양송이는 캔 제품으로 나옵니다. 그럼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완두콩은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서요. 네, 살짝만 데쳐 주시고요. 찬물에 헹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앙금녹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전분가루가 나오면 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분가루는 나중에 농도 맞출 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한 큰술이나 두 큰술 정도 남겨놓으시고 앙금녹말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가루와 물이 동량이 되게 섞어서 한참 가라앉히면 위에 물이 뜨고요. 앙금만 밑에 남게 되는데 그 앙금으로 튀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우유처럼 이렇게 흐르는 상태인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야 돼요. 그래서 물을 조금 적게 넣고 이렇게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자, 이건 미리 해서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야채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돼지고기와 비슷하게 썰면 됩니다. 속하고 겉하고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분리해서 이렇게 써서도 좋고요. 앞뒤로 한 4cm 정도 되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1cm 정도 너비 되게 자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근입니다. 당근은 이쪽 부분을 이용해서 나비 모양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냥 자신 없을 때는요. 똑같이 당근하고 양파하고 길이가 같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너비도 한 1cm 정도 만드신 후에 이렇게 그냥 편 썰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도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씨 부분 조금 만들어가게 하면서 길이 4cm, 너비 1cm 정도 되게 편 썰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대파입니다. 대파도 편입니다. 속에 심지를 제거하시고요. 대파도 편 썰어 두겠습니다. 자, 모기가 잘 불려지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요.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럼 이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것처럼 편 썰어주셔도 됩니다. 모기는 중간에 이렇게 뭉쳐진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거를 하시고 겉에 부드러운 부분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썰겠습니다. 지급재료에 보면 돼지고기가 200g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200g이면 꽤 많은 양입니다. 시험장에서 혹시 적게 주면요. 소스도 적게 만드시고 많이 주면 소스도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고기가 4 곱하기 1이죠. 그럼 4cm 맞추고 1cm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4cm로 썬 돼지고기는요, 이제 1cm 정도로 썰어 주시고요. 돼지고기에 밑간을 하겠습니다. 돼지고기의 밑간은 간장과 청주입니다. 청주.
간장도 넣어서 밑간을 합니다. 자, 그럼 탕수육 소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탕과 식초가 거의 동량으로 들어가면 맛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고기 양이 좀 많으면요, 한 5개, 그렇지 않으면 3개, 이렇게 비율을 조금 맞춰서 시원장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식초. 그 다음에 간장으로 색을 내줍니다. 그리고 간장. 그리고 물 섞어두겠습니다. 자, 앙금 녹말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투명한 물이 뜹니다. 근데 뭐 20분 정도밖에 안 지났으면 아직은 가라앉지 않고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앙금 녹말을 가장 먼저 해두셔야 됩니다. 만약 앙금 녹말이 다 준비되었다면 이렇게 물을 따라주시면요, 바닥에 단단한 앙금 녹말이 나옵니다. 이걸로 돼지고기를 튀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름 예열해 놓고 반죽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앙금 녹말 있죠? 네. 만약에 이렇게 충분히 가라앉지 않았다면요, 날가루를 조금 섞어서 반죽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앙금 녹말이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계란이 취급됩니다. 그럼 계란 노른자, 흰자를 합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흰자만 쓰셔도 됩니다. 먼저 잘 풀고요. 한 수저씩 넣어주면서 온도를 맞춰주세요. 지금은 힘으로 이렇게 저어도요,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네, 약간 부드럽게. 살짝 흐를 정도로 튀김옷이 맞춰졌고요. 여기에 밑간을 돼지고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돼지고기는 이렇게 반죽을 묻혀 놓았습니다. 먼저 밑간을 하고 이렇게 나중에 반죽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기름. 자, 튀김해 보겠습니다. 젓가락 넣어보는 방법, 소금 넣어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튀김옷이 있을 때는 이렇게 튀김옷을 넣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기포와 뭐 시간과 상태를 확인하셔서, 예, 튀김의 온도를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바로 튀겨보겠습니다. 튀김 반죽을 넣어보니까요, 2-3초 있다 떠오르는 정도네요. 돼지고기는 이렇게 하나씩 반죽옷을 묻혀서 튀기겠습니다. 전분은요, 이렇게 바닥에 튀김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한 번씩 뒤집어가면서 튀겨주세요. 자, 잘 튀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죽옷도 잘 묻었고요. 자, 그 다음에 튀김을요, 한 번 튀겨야 될지 두 번 튀겨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요, 만약 튀겼는데 바삭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 튀겨주시는데요, 두 번째 튀길 때는 최대한 고온으로 맞춰주셔서 튀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튀김 온도가 160도라면 두 번째 튀김 온도는 180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 1차 튀김은요, 한 3분 정도,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재료가 익을 때까지 튀겨주시면 되고, 2차 튀김은 1분 이내로 꺼내주셔야 바삭한 튀김이 됩니다. 중간에 혹시 들러붙은 게 있으면요, 익은 후에, 반죽 겉면이 익은 후에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자, 재료들을 꺼내 보겠습니다. 자, 돼지고기가 다 익어서 제가 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 튀긴다면요, 온도를 190도 정도, 180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탕수육 고기가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 기름에서
이렇게 기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재료에 수분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쌍수육 2차 튀김 해볼게요. 소리도 훨씬 요란하고요. 기포 크기도 큽니다. 자, 이렇게 조금 고온으로 튀겨주셔야 바삭한 튀김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온도로 두 번 튀기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2차 튀김 하실 때 재료가 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탕수육 볶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름을 두르고요. 야채들을 볶은 후에 소스 아까 만들어 두었죠? 끓여주시고요. 물녹말로 농도 맞추고 돼지고기와 녹색 야채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기 없애고 기름. 자, 향나는 대파. 대파로 약간의 향을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 당근, 목이버섯. 네. 겉에만 살짝 코팅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파. 색이 많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소스. 자, 소스를 넣고 끓여줍니다. 그리고 팔팔 끓을 때 물녹말로 농도를 맞춰주세요. 물녹말은 녹말가루랑 물이랑 동량입니다. 앙금녹말하고 다른 것은 앙금녹말은 떠오르는 물을 버리는 거고 그 후에 가라앉은 것만 쓰는 거죠. 물녹말은 농도 맞추는 용도예요. 그래서 가라앉았다면 저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물이 팔팔 끓으니까 물녹말을 조금씩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농도가 그냥 물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한 번에 많이 넣으시면 한쪽에 덩어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씩 두세 번에 걸쳐 흘려가면서 넣어주세요. 그럼 농도가 되면요. 이렇게 거품이 기포가 뽀글뽀글 생기면서 소리도 달라지죠. 자, 그러면 튀겨놓은 돼지고기를 엿다 넣고 버무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돼지고기 여기에 담고 소스를 위에 얹기도 합니다. 자, 녹색은요, 색이 변하니까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끓여주시면 돼요. 돼지고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눅눅해지니까 물녹말로 농도 맞추고 살짝만 비벼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탕수육 완성되었습니다.